자, 종류들이 많죠? 넣어주세요. 에드캡죠? 이런 사진들은 제가 작업을 하면서 다 넣는데, 사실은 제가 컴퓨터로 잘 못해요. 미용은 잘하는데. 자, 또 넣어주세요. 넘겨주고, 쭉쭉 넘겨주고. 자, 이건 기저귀 컷인데, 마시고. 끝까지 가지 마시고,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마른 목걸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 각만 없애주면. 근데 그 빡빡 밀는 강아지가 굉장히 뚱뚱해요. 그러니까는 빡빡 밀고 나니까는 막 핑크색 살도 다 보이고, 어? 안 예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집에 이제 주인이. 그래서 손님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빡빡 민 강아지도 어쩔 수 없이 얘는 빡빡 밀어야 되는 뭐 그거 상황이라면 그래도 미용하고 난 다음에 예쁘다고 좀 해달라고. 절대 이 강아지 못생겼어요. 근데 미용하니까 별로야. 이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손님한테 항상 간식을 주고 좀 비싸게 미용한 강아지. 나들이 컨셉이면 바지랑 테이프, 어찌 나들이 한 번씩만 싹 보면 동그랗게 딱 나와요. 굉장히 아까 사진 보셨죠? 그냥 뭘 해도 이뻐. 얘는 정성을 들여야지 이뻐. 하니까 막 빡빡 밀어가지고 더 이제 흉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인분이 계속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오셨더라고 손님한테. 손님이 얘는 괜찮은데 얘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4,5천 원이거든요. 되게 좋아하세요. 대신에 제가 항상 가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미용하는 즐거움을 주라. 고양이든 강아지든 미용을 했을 때 즐거움을 줬을 때는 강아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홀딱 밀었을 전정. 자, 옷을 벗었기 때문에 춥잖아요. 체온이 반드시 떨어져요. 반드시 옷을 따뜻하게 입히시고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손님 입장으로서 그거 드려야지 조금 좀 봐줄만 한데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어디 시골에서 온 아줌마 같아. 그러니까 모든 강아지들도 내가 얼마나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미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잘릴 것인가 하는 거를 그대로 잘라주고 가위로 그림을 그리듯이 하면 돼요. 아시겠죠?